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. 여보 뭐해? 여보 뭐하냐니까? 뭐하냐니까? 움직이지 마세요. 증거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뭐하냐니까요? 당신 술 끊는다며. 어, 나 술 끊었잖아. 술 마신 지 졸라 오래된 거 그거 알면서 왜 그래? 어? 아 진짜로 나 지금 간 검사하면 나 3세 나온다니까. 3세 유아간? 술 끊은 지 3일째야 그걸 못 지키냐? 진짜 안 마셨다니까? 잠깐 자리로 가시죠. 천천히 한번 시작해보자고요. 뭘 트집 잡으시려고 정말. 임정혁 씨, 제가 외출한 사이에 술 드셨습니까?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.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술 안 마셨습니다. 냄새가 진동하는데 무슨 술 안 마셔! 웃겨? 웃어? 아 흥분하는 거 재밌어. 재밌어. 아이고 참. 아니 대체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? 에? 아무런 냄새도 안 나. 호사님 담배 끊으셨다면서 혹시 담배 태우셨어요? 어디서 개수작이야. 술 마셨죠? 안 마셨습니다. 헉? 그렇게 나오시겠다?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똑똑히 들으세요.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18시경 제가 외출했을 시 임종혁 씨께서 술 처먹고 대자로 뻗어있는 장소로 추정됩니다. 여기. 뭐야 그게 나야? 어. 다리 짧고 팔 짧고 대가리 크고. 오 그럼 거기 밟지 마. 여기 오른쪽 발끝. 왜 이렇게 끈적거려? 아 그 뭐 흘렸나 보네. 그 내가 딱. 아예 움직이지 마세요. 마치 소맥을 타먹다가 흘린 것처럼 끈적거려. 끈적끈적. 그 콜라예요 콜라. 예? 저 요즘 다이어트 하는 거 아시잖아요. 제로 콜라 별로 끈적거리지도 않을걸?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? 설명해 보시죠. 아 그 형사님께서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그 지난주에 우리 같이 술 먹고 형사님께서 꽐라 드셔가지고 따셨던 그 소주 뚜껑이지 않습니까? 예. 일주일 전에 마셨던 소주 뚜껑이 아직도 있다? 예. 아 뭐 정 못 믿겠으면 거기 한번 의뢰해보시던가. 국과수 국립과부수사연구원. 뭐? 아 과부래 저기 국립가정수사연구원. 그러시구나.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줄게. 아 뭐야 또. 아 물로 모아 마시려고. 아 정말. 짬뽕. 홍합 짬뽕. 아 뭐 짬뽕 가지고 그래요. 짬뽕 무슨 짬뽕. 그 짬뽕 그냥 제가 아까 저녁 식사로 시켜 먹은 거예요. 그게 왜요? 왜? 왜? 뭐? 식사가 왜? 아니라 안주겠지. 천하의 술꾼 임종혁 씨께서 홍합짬뽕을 먹는데 술을 안 드셨다. 메뉴판을 보시면 짬뽕은 안주류가 아니라 식사류로 되어 있어요. 천하의 술꾼들도 완급 조절을 합니다. 짬뽕값이 왜 14,000원이야? 짬뽕에 마치 술 한 병을 시킨 것처럼. 그건 배달비예요. 배달료가 4,000원이다. 어디서 개수작이야 씨. 회사님, 아 그 세상 물정 돌아가는지 모르세요? 에? 배달비 졸라 비싸요. 남편들은 맨날 배달해주니까 알턱이 있나 진짜. 아 됐어. 나 이런 강압수사 못 받아요. 못해요. 저 갑니다. 에? 거기서 인정해.
지금까지 증거를 취합해보면 내가 외출 후 당신은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서 홍합짬뽕과 소주 한 병을 시킨 뒤 이 자리에서 소주와 함께 홍합짬뽕을 완뽕한 뒤 못내 아쉬워 맥주 한 캔을 땄다. 그 과정에서 맥주 캔이 거품이 넘쳐져서 바닥이 끈적해졌고 증거인멸을 위해 맥주 캔과 소주병을 분리수거한 후 미처 닿지 못한 바닥에 당신이 누워 완전 범죄를 시도하였다. 어때? 내 말이 맞지? 여보, 여보 많이 취했어. 어? 왜 술만 마시면 형사놀이 하는 건데? 왜?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. 바닥 끈적끈적한데 이거 증거 이거 인멸하면 안 된다고. 그리고 홍합짬뽕을 같이 술 마셔야지. 맨날 혼자 술 마셔가지고 진짜 이씨 나만 맨날 혼자 술 마시고 당신 맨날 혼자 집에서 술 마셔. 아 지긋지긋해. 아 이러니 내가 술을 못 끊지. 같이 먹어야지.